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이데일리 TV의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주식 닥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데일리 온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답답한 주식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정 두 글자를 적어주셔야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정열 주식닥터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한데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열정의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살짝 반등해줬던 국내 증시 오늘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6거래 연속으로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00선 무너졌습니다. 1.39%의 낙폭으로 2,376선까지 내려가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장중에는 70선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이 7천억 원 가깝게 강하게 사들이는 흐름인데요. 오늘 반도체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도 함께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살짝 더 컸습니다. 1.45% 하락하면서 768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매물을 팔았는데요. 역시 이쪽에서도 성장주들 매물을 팔면서 게임주와 바이오주들이 큰 낙폭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2차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쪽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가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과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감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에코프로가 9%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결제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의 전자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올해 안에 국내에 도입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근거리 무선통신, NFC 관련 기업들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차전지 장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계획을 좀 재검토하기로 했던 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비주들이 수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흐름이었고요. GI텍이 24%, A프로가 1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중심 섹터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환율도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은 좀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시장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근데 우리 방송을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것들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환율이 강달러 압력을 지속받으면서 시장이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미국 서비스 PMI 호조로 인해서 통화 긴축 기조가 재차 부각이 됐던 겁니다. 8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구매자 지수가 56.9로 전월 대비 56.7에서 2개월 연속 상승을 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시장 예상치 55.5를 웃돈 지표로 시장에서 50 이하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50 이상이면 경기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구매 관리자 지수가 시장에 웃돈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그 금리를 결정을 할 때 경기가 낙관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밀어붙일 수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 요인들로 불러일으켰고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CME에서 거래되는 연방기금금리 선물에서 9월 FOMC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74%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이 환율이 전일에는 57% 정도에 불과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통화 정책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환율에서 국내에서 좀 비우호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던 요인들이 국내 증시의 약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세를 이끌었던 게 연준이 다시 한번 좀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 다시 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9월 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정 두 글자를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궁금하신 점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매매 비법과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수익률 리뷰할 종목이 나왔다고 해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화 알미늄과 코오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이 월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산화 알미늄인데요. 네. 일단 목표가까지는 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매수가까지 내려오지가 않아서 우리 관심 있었던 분들은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월화수 중에서 월화 짐 출연을 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종목들 추천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거. 아. 더군다나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를 그렇죠.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만큼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로 공략주 안내 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방송 이후에 종목들 계속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하면서 종목을 계속 공략주를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은 또 물론이고 노란톡 안에서도 이 제시되는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들의 관점들 그리고 전략들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 방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첫 번째 종목 사마 알미늄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제가 월요일에 추천을
공략주로 제시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를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좀 했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약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었던 것들은 못 잡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겠지만 노란톡 안에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 보신 분들도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간단하게 기업 분석들, 그리고 전략들 안내를 좀 드리자고 하면요. 이 기업은 알포일을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포일이라는 것들은 2차전지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파우치형 배터리 외장재로도 주로 사용이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단자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온이라든가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특히 LG에너솔루션이 제가 계속 2차전지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LG에너솔루션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매수가 25,000원에서 28,000원 안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를 3만원 부근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3만원은 오늘 종가로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네. 한때 슈팅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항 구간에 조정을 소폭 조정을 받고 매수세를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제가 28,0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32,500원 수준으로 32,500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차 목표가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32,500원까지 보유하는 의견이시고요. 네, 만약 맞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전략 접근이 가능할까요? 우선 오늘 저도 이제 공략주를 다른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략주들 참고해서 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아주셨다는 게 그만큼 좀 안정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의견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들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이 코오롱 플라스틱인데 이 종목은 또 어제 제시를 해주던 종목인데 또 바로 수익률이 7%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올라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직후에 사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시간으로 일단 4%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 시작하면서 7%까지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갭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갭이 상승을 하면서 이 상승한 갭을 메꾸기 위한 조정을 오늘 살짝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 자체는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6일 화요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매수가가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은 18,000원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접근을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11,800원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충분히 뭐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는데 1차 목표가를 13,000원에서 2차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으니까요. 좀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신규 매수 접근 뭐 가능하고 전략들 유효하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거치는 것들 염두하셔서 살짝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서도 이 폼 그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폼이라는 게 자동차 전기 전자 생활용품 뭐 이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주로 주로 들어가는 산업군입니다. 글로벌 폼 수요 자체가 10년간 50% 가까이 뭐 증가됐지만 세계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것들에 비해서 증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의 실적 성장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울음 플라스틱도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또 소재라고 하네요.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오늘 갭 상승을 한 다음에 좀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이 매수가 권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 만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 진행을 해봤고요. 다 이어서는 또 오늘 장에서 또 돋보였던 핵심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좀 매크로 환경과 함께 시장이 워낙 약세를 보이고 보니까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코스피 코로나 확산 이전 평균 수준까지 회귀를 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가격이 싸졌다라는 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지 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시장이 PER이 그만큼 9.5배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들은 네. 하반기에 대한 영업이익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동반이 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주가가 싸졌다라는 것들은 네.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가치 투자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매수 전략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 기업이 부각받을 때까지 개선이 될 때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접근은 뭐 가능하겠지만 단기 투자는 우리 추석 연휴 전까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라든가 그런 뭐 다양한 뭐 이벤트들이 산재되어 있는 네. 상황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뭐 추석 연휴 동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환율의 방향성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업종들 어떤 업종들로 승부를 볼까? 지금 딱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최선의 흐름들을 최선의 전략들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런 의견에서 업종들을 좀 꼽아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던 2차전지라든가 방산, 자동차 이런 쪽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피난처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심리, 그러니까 거시적인 부분들이 계속 안 좋게 억누르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당분간 달러라든가 그런 이제 국내 증시의 약세 압력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들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9.5배까지 하락했다는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자, 분명 저렴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들 인플레이션이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2%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떨어질 네.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번 8일에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 새벽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 때문에 네. 달러가 약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현재면은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가 등동한 증시의 환율적인 부분들이 비우호적으로 반영되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것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벤트를 발표를 합니다. 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를 가장 중요시하게 지켜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으니까 원 달러가 잠시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들 추석 연휴 그리고 13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단기적인 피난처를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부터는 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이 저점 매수 충분히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보시는 그런 전략들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고환율 때문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무관한 업종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업종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인플레이션 헷지라든가 현금 창출력이 좀 뛰어난 업종들, 그리고 초과 영업이익 확보에 좀 유리한 업종들, 그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카지노, 엔터, 미디어, 레저, 통신, 2차전지, 뭐 조선 이런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에도 추석 연휴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전에 그리고 이후부터는 좀 저점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는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성장주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대형주들, 뭐 카카오게임즈나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모두 거의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중소형 게임주들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오위즈가 또 신자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소형 게임주들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게임주의 특성을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작이라는 것들은 바이오에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바이오에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게임주에 이제 신작을 발표를 한다. 이거는 파이프라인 임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출시를 한다. 그럼 임상 결과가 곧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출시를 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 파이프라인 임상이 진행되고 신약이 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잘 나왔느냐 이런 부분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게 반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뭐 그런 측면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개별 모멘텀, 그리고 매출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게임 주들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서도 신작 흔행 기대감들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서는 크로니클 성과 그리고 글로벌 출시 기대감, 써너머즈 워 그런 매출 반등이 좀 고무적이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W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게임 뭐 이런 포켓 배틀스 이런 게임이 좀 그 자회사들이랑 소송전에 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작 출시 이후에 매출이 반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라든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매출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요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차별화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반드시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날 때 어느 정도 자금을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우호적이지 않는 그런 좀 유효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좀 개별적으로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신작이 발표되는 날은 또 재료가 소멸됐다는 측면에서 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방법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속해서 환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강달러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동차주들 상승을 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 현대차,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네. 종목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한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피해주라고 인식이 되면서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바로 현대차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의식한 나머지 뭐 미국에 투자를 좀 해서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에서 전략소통 조정관의 7일 화상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 동반자로서 인플레이션에 진지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나와주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협상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차에 좀 강하게 오늘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서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한 달 동안 현대차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비중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네. 27.28%에서 28.71%로 증가세를 좀 보여줬던 것들인데 수출 위주의 실적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환율이 1375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초과 실적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공장 가동률 자체도 반도체 대란 직전에 2019년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이제 가동률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판매도 판매 데이터도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라이벌사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 차질이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생산 여건이라든가 환율 대한 조건 그리고 국내 완성차의 초과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대세 상승장에 들어서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이 또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생산이나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대장주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부품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았던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지 점검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 두 글자를 꼭 같이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문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 얻으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인데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곧 시작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는 법 잊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뒷자리 69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ST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ST팜 10만 6천 원에 매수했고 비중 15%입니다. 손실폭이 너무 큰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T팜 8월 초에 좀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오다가 다시 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9만 1,200원으로 마감을 해서 다시 좀 주가가 바닥권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분은 1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다시 지금 구간에서 반등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은데요. 손절보다는 추가적인 비중 확대로 인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게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ST팜 같은 경우에서 모멘텀이 완전히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 에이즈 치료제죠. STP0404입니다. 자, 이 임상 이상 IND를 FDA에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줬는데 이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임상 이상이 연내 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반기까지 조금 대응을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일단은 임상에 좀 진행을 하고 내년쯤
요즘에는 데이터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좀 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STP 0404 임상 1상 결과에서 투약한 최고 용량에서도 유의한 부작용은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 이 바이오 특성상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임상에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주면은 차의 실험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을 한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전에 좀 매집을 해 놓으셨던 그런 분들께서도 임상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일정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일단 일정이 진행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의 실험 매물들이 같이 나와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연내 또 이상이 또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은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다시 주가가 모멘텀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간들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손실을 좀 크신 상황에서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 그대로 더 이제 확보를 하셔서 더 이제 비중을 30%까지 조금 늘리신 다음에 이런 소식들이 나와줄 때 비중이 반등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덜어내는 그런 전략들, 그게 저는 이제 유효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에 보면서 전략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다시피 네. 지금 주가는 바닥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지금 바로 매수를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 하방을 받쳐주는지,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이제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손실폭이 축소가 되는 거고, 대응을 안 잡으신다고 해도 손실폭이 축소가 되는 거고, 이 대응을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대응을 잡았던 비중을 덜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들을 버텨주는지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가격대에서 대응을 반등이 나오면은 대응을 소폭 잡아보시고 평균 단가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잡았던 물량 15%가 되겠죠. 그 물량들을 다시 내려놓으시면서 이게 방향성들을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임상 관련 이슈가 나와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0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 매수가 2630원에 비중 40%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해운주들이 또 굉장히 또 부진하죠. 운임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 21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분은 26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해운지수의 운임비가 계속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2분기부터 해운 운임지수는 고점이다라는 고점론이 계속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지수가 이제 급락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경기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동량이 증가가 되기보다는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이게 좀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올 것이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40%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000원대 이전에 1월 28일쯤에 2,000원대 부근을 저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저는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2,200원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좀 높은 상황들인데 만약에 2,200원들을 돌파를 한다면 저는 이 대한해운이 민간 쪽으로 민영화 쪽으로 이슈가 좀 나와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바닥권의 지지 구간들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지금 비중이 40%라고 하셨잖아요. 좀 과감하게 저는 20%를 조금 덜어내신 다음에 주가 하단을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덜어냈던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해운 운임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불확실하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면서 민영화 전략들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로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후에 열정이라는 키워드 문자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종목 정보와 시장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실 때 열정 키워드 적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과 함께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열정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명신산업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명신산업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라서 최근에 흐름이 좀 반등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매수가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예전에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매수가까지 좀 반등 나오기를 좀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매수가가 좀 네. 너무 높으십니다. 네. 너무 높으신데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모멘텀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테슬라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것들인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상하이 공장에서 뭐 가동률을 좀 상향을 시키겠다. 이제 자동차를 생산해서 인도를 하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은 중국에서 뭐 전력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동이 조금 주춤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이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면은 차량용 뭐 반도체 차량용 자체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형을 하면서 냉각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이 초경량 초고강도 이런 것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테슬라의 2017년부터 첫 수주를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난 3분기 말 기준에서 54.9% 수준으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나머지 45.1%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현대차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차는 앞으로도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는 네. 것들을 말씀을 드린 만큼 여기 현대차와 테슬라로 인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2,000원대의 매수가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과감하게 좀 가지고 계셨다가 이 종목을 좀 지금 뭐 좀 불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 불타기 주가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네. 손실 중이기 때문에 불타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타기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24,800원 부근, 25,000원 부근 이 부분들 차트를 보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3만 원 이하로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종목이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 28,000 원대까지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손실을 대폭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전략들, 종목은 좋으나 이 기업은 좋으나 매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순차적으로 잡아가자, 이렇게 전략들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추가 매수 좀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한 28,000원까지 반등 가능성 짚어드렸으니까 그 부근대에서 좀 수익 시현하는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 신용정보 매수가가 11,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수익 나신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11,9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또 다 그 고민되는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매도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요, 네.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국내 대표적인 채권 추심업체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매출 90%가 비중이 채권 추심을 하는 데에서 발생이 됩니다. 채권을 추심한다라는 것들은 채권자를 대신해 가지고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잭슨호 연설 이후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려신용정보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추심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뭐 대출이 없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 대출을 뭐 갚기 싫어서 안 갚는 거는 아닐 건데요. 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기업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제가 긍정적인 전망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대출을 상환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좀 고려해가지고 고려신용정보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전략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는 마시고 매도 전략보다는 보유하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요.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는 연말까지 좀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월화수에 또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또 종목 상담 이어갈 전망인데요. 하지만 접수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우리 이정일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열정이라는 두 글자를 함께 이 문자에 보내주셔서 종목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전문가님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열정 키워드와 함께 문자 접수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노란톡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 직접 전수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70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다크호스 공략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점을 가지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앞서 네. 두 종목들 수익률 리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익률 리뷰를 해드리면서 조금 자랑을 할 생각에 흥분해서 네. 다소 좀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공략주
좋은 종목들로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 노란톡방 우리가 매수가가 오지 않고 바로 이제 앞서 두 종목 올라갔었잖아요.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고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 기대를 해주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디지타이저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타이저는 S펜의 움직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입력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폴더블폰 판매 확대로 3분기 실적 개선이 고무적이다 라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폴더블폰 판매 확대는 S펜 생태계 확대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2022년 상반기 매출 자체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된 점도 상당히 앞으로도 실적의 개선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자, 2,246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43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요. 8월에 출시된 갤럭시 G 폴드 4입니다. 판매가가 전작 판매 대비 60%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S펜 디지타이더의 PCB에 대한 매출이 증가세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기판 업체에서 글로벌 점유율 증가로 차별화된 호실적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정을 받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패널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4년간의 적자가 나고 있었던 것들을 아이폰에 공급을 하면서 적자를 탈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폰 X였을 겁니다. 아이폰 X에서 화면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인터플렉스에서 공급하는 TSP 문제를 파악을 한 다음에 공급을 끊었었던 것들이 주가 하락에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4 출시를 좀 앞두고 주가에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 소외된 불확실성이 좀 있었으니까 소외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아이폰 14 출시 직전에 있는 상황들이고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주가도 조금 어느 정도 매수가 그 주가 대비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매수가 수급 뭐 이런 것들도 뭐 유효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전략들 잡아드리자고 하면 매수가 12,500원에서 13,000원 오늘 12,900원입니다. 13,000원 이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14,000원, 2차 14,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000원 짧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12,900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음은 바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 태경산업입니다. 네, 태경산업에 대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자,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좀 그룹 자체가 지배구조는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는 태경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로 망간을 공급을 하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와 함께 석회 제조 판매라든가 탄산가스 이런 뭐 전구체 생산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연료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크스라는 것들의 수주 증가가 좀 고무적입니다. 코크스라는 것들은 제철, 제강, 환경산업에도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소재인데요. 이런 것들이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태경산업의 실적도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노란톡 방에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매수가는 7,000원에서 7,1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350원에서 7,500원까지 손절가는 7,000원 짧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소재주 태경산업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7,350원, 2차 목표가 7,500원으로 제시를 드렸고요. 매수가가 좀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바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 자랑 매일매일 하실 건데 좀 더 편하게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그리고 이데일리 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수요일은 이영재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또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이야기 진행을 해본다고 하니까요. 10분 뒤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